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미국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이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경계심이 물론 이제 잔존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발표된 이제 미국의 4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1% 상승,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좀 낮게 나오면서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 이제 특히나 이제 미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임금 상승이 이제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그 스파이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이제 고용 비용이 좀 낮아짐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우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떤 그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높였다라는 점에서 이제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최근 이제 지난해 4분기 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좀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어떤 의견이 제시됐다라는 점도 좀 시장이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도 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FOMC 회의에 대한 좀 부담을 좀 줄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MF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전에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의 이제 하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망치를 좀 소폭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봤던 어떤 시각에서 좀 그래도 이제 최악의 시기는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진 점도 좀 지금의 어떤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에 좀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호한 경제 지표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FOMC는 아무래도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결정 자체는 이미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해 이제 12월 이제 50bp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25bp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 자체는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중립적일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주요 포인트는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 혹은 성명서의 문구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긴축 기조를 얼만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아마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 좀 찾으려고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들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특히나 이제 1월 중에만 보면 대부분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 갔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위험 자산의 어떤 가격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염두를 두고 파월 연준 의장이 다소 좀 매파적인 색채를 띠는 좀 발언 등이 좀 나올 경우에는 어떤 금리의 어떤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좀 1차적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 없이 계속 어떤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쪽의 어떤 표현이 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어떤 안도레리가 계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